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영주권 받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주민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잘 몰라서 또 너무 어려워서 투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인 다키 유카리 씨는 지난 1998년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처음 투표했던 뿌듯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고생을 했는데요. 외국인이지만 너무 뿌듯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애들이 살아가는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난 2005년 법을 고쳐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넘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서만큼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표권, 아시아에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생활에서 살고 있는 동네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분들에게도 선거권을 주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고요. 대상자가 계속 늘어 이번 선거에는 10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선거 때 투표율은 17.6%, 전체 평균을 훨씬 밑돕니다. 선관위가 모의 투표 같은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투표 방법을 어려워하거나 아예 투표권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떨려요.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참정권 확대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투표 동료나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